증시 기승전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짚어야 할, 체크해야 할 이슈 하나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기승전결에 맞춰서 해답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기승전결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 공개하죠. 증시 기승전결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 금리보다 실적 주목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오셨는데 미국 시간으로 20일, 21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 시장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할지를 알 수 있는 몇 차례 할 수 있는지 점도표 변화 여부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이 진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은데 일단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이제 오히려 금리 결정을 할 때 네. 대부분 다 이제 시장이 조금 긴장감 있게 막 흘러갔는데 네네. 이번에는 금리 하기 한 달 전부터 시장이 확 떨어지고 나서 네. 막상 금리 주간 되니까 FOMC 회의 주간 되니까 기미 다 빠져버렸어요. 선반영이라고 하나요? 예, 네. 선반영이기도 하고 너무 이게 시장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전문가들 예상이 한 달 전부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다 아는 내용만 갖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아까 점도표 얘기까지 사실 전문 용어인데 금리 발표 이후에 점도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되게 최근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용어가. 그렇죠. 네. 이례적이죠. 예전 같으면 올릴까 내릴까 얘기했지 점도표 얘기는 잘 안 네.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김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FOMC 회의 쪽 보면 시장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제는 뭐 기업의 변수나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전일 페이스북 그렇죠. 또 얘기 나왔죠. 이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출렁거리지 금리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출렁거리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이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시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라는데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그 지표예요. 기속 지표인데 최근에 지난번에 수급 지표도 마찬가지게 좀 되게 잘 맞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이게 이제 주봉 차트거든요. 네. 페이스북은 많이 겁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돌아가면 이쪽에도 지지가 됐고요. 여기도 또 지지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연두색 보이죠, 그죠? 지지됐죠. 여기도 지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타고 가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갑자기 변동성 있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할까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 지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매주 이거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난주 겁니다. 네. 지난주 이번 주 게 아니고요. 지난주 거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0.2, 0.2 똑같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0.2, 0.1 약간 올라갔어요. 소매 판매 약간 떨어졌는데 나머지 제조업 지수 보면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측보다? 예측보다 다 네. 올라갔죠. 파란색은 좀 떨어진 네네. 거고 빨간색. 예, 빨간색은 좀 올라간 네. 건데 이거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기 쪽은 되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물가지수는 좀 잘 잡히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점도표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결론을 내리면 뭐 전도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시장에서 2.25에서 뭐 2.5 정도 2.25가 3번이고 네. 2.5가 4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번까지는 올리지 않을 것 같다. 3번 정도에서 마감할 것 같다. 이렇게 잡히면 그래서 금리 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냥 실적, 네. 변수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 그렇군요.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고요. 네. 이제 FOMC 회의를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네.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죠? 한번 볼까요? 네. 자,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여기 20일 날 중요한데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기존적 판매 원유 재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22일 날 그렇죠. 금리 발표.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내구재 주문 요거 수주 요거 중요합니다. 신규 주택 판매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 주를 보면 23일 날 금리 발표 나고 나서 내구재 주문만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금리 발표 이후에 이제 코멘트도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간밤에 뭐 페이스북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우리 시장으로 보면 화장품 쪽에 또 악재가 좀 나와 있고 이렇게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별 업황, 업종, 종목 중심의 이슈 중심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마 이제 금리 이슈가 너무 이제 처음에 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잠잠하면서 네. 다음 달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시장 이슈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1분기 실적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들은 잘 견딜 거고 아. 실적이 안 나온 주식들은 많이 빠지겠죠. 네. 그럼 지금 어떤 주가의 흐름들은 아마 4월달, 5월달에는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좀 한 달 더 땡겨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실적을 좀 주목해서 종목 고르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변수가 부각되고 있고 주목해서 봐야 된다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이 이슈를 좀 더 전개시켜 보도록 하죠. 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기승전결 승입니다. 현 선물 수급 차별화라고 되어 있는데 FOMC 회의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전 상황과 비교할 때 뭔가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어땠죠?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현물 쪽에서는 매수고요. 선물 쪽에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 보시면 3월 이제 전체 투자자별 수급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외국인들이 1,541억, 기관은 667억, 코스닥은 3,718억이고 기관은 3,872억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현물 쪽은 괜찮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선물 쪽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현재 누적 수급이 12,000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5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물 롤오버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공개하려고 그러다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져오려고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매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게 3개월이면 3, 6, 9, 12, 1년, 3, 6, 9, 12, 1년 딱 2년 만에 매도 돌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시장이 좀 정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물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시장이 추세가 살아있고 대형 장세가 되더라도 2017년처럼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되게 좀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조금씩 흘러갈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도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롤오버가 좀 꺾일 때 이럴 때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렇게 매도로 또 돌아선 걸 보니까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전개해 보도록 하죠. 전 공개합니다. 증시 기승전결 전입니다. 차별화 장세 본격화라고 주셨는데 차별화 장세다. 그래요. 사실 최근 시장의 특성을 보면 연속성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재밌는 얘기 하나 네. 드릴게요. 그 이번에 시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미국 증시는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는 전고점 못 돌파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 2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나 모두 종목에 따라서 같이 막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는 종목도 가고 못 가는 종목도 굉장히 못 갈 거라는데 그런 차별화 생기고요. 또 네. 재밌는 건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가면 하이닉스 따라갔거든요. 네. 올해 어땠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는 거의 못 가고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죠. 네.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하이닉스가 훨씬 강했죠. 훨씬 강하죠. 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걸 이제 차별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 장세가 훨씬 빨리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업종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반도체 네. 업종 가면 반도체는 다 가는데 가고.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네. 잘 가는 건 잘 가고 못 가는 건 아예 못 가고 이런 차별화죠. 또 하나는요. 보세요. 시장가에는 차별화도 생기는 거죠. 그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그 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나스닥은 지금 100% 고점 돌파해 버리고 14% 이렇게 됐는데 지금 네. 중형주는 32.8, 대형주는 50.9, 코스닥 59.3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국내 증시 안 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외 쪽 투자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장세, 그리고 또 이런 차별화 장세에서 개인들이 야, 난 반도체가 잘 갈 거야. 사람들이 우리 같은 그 경제팀에 나와서 반도체 투자하세요, 반도체 투자하세요 그러는데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하고 하이닉스 투자한 사람하고 희비가 엇갈려버리는 상황이 네.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차별화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죠, 이제는. 그런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업종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고 네. 해외시장, 국내시장 차별화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책 변수보다는
실적이나 기업 변수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도 실적에 따라서 어떤 주식을 막 가고 어떤 주식을 네. 못 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대표님,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변수가 FOMC 회의를 우리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코앞에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가 이제 아까 점도표하고 똑같이 네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를 세 번 정도 하고 네 번 정도 하는 거는 금리 차가 더 빨라지는 형태죠. 우리는 어차피 한 8월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신경을 쓸 때, 금리보다 더 매력적인 사항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금리에 대한 사항이 매력적인 사항이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쪽은 매력적인 쪽으로 들어가겠지만, 네. 금리 차에 대한 보다 매력적인 업종이 아니다라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업종도 마찬가지라면,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성격은 금리 차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게 당연하니까 네.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실적이 좋아하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만 사다 보니까 차별화 장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차가 발생되는 그 부분도 오히려 차별화 장세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금리차가 생기면 물론 우려감이 있긴 있지만 모든 게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그것도 좀 차별화가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100억인데 네. 그 산 50억 빠져나왔다 치자고요. 그럼 나머지 50억 갖고는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업종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업종과 나쁜 업종은 주가 수익 차별화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다. 거죠. 네. 그러니까 차별화가 생기는 것도 금리차 때문에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증시 기승전결 결입니다. 결론입니다. 차별화 투자 전략 구축인데요. 맞습니다. 차별화 장세가 이제 심화가 될 거니까 차별화 장세에 맞는 투자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네.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죠. 제가 한 4, 5분 만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소신을 갖고 끝까지 밀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자, 대형주 장세를 먼저 보면 자, 대형주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리차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발생됐을 경우에 그럼 외국이나 기관들이 꿋꿋하게 아, 이 업종은 금리차 발생돼갖고 뭐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업종을 계속 공략하겠죠. 네. 그 업종이 IT, 은행, 화학, 정유, 중국 관련주 이 네 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늦더라도 꾸준하게 소신대로 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단지 이제 이 업종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하시고요. 네. 이쪽 극심한 차별화 장세. 옛날 같으면 아니래요. 최근에 또 이제 ETF 활용도가 되게 증가됐어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중형주나 코스닥은 지수가 정체에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종목별 관심이 있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나 실적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이거와 대형주와 밑에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실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쪽은 계속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고요. 네. 이쪽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호재나 재료가 발표되면 쭉 올랐다가 쭉 떨어져 버려요.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되고 이런 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가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나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아 이게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샀다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호재가 발생되면 그래서 크게 상승하면 계속 가져가지면 안 되고 네.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 이 시련. 근데 이런 건 이제 계속 가져가도 되는 그런 장세고요. ETF 쪽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네. 미국의 그 니프티 50 장세라고 해서 60년대, 70년대 고 장세가 끝나거나 그때가 뭐냐면 이제 그 가는 종목만 계속 같은 장세였거든요. 그런 장세가 끝나고 나니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제 개별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나. 네. 이제는 펀드에 들 거야.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 상품이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번에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비중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오히려 간접 투자 펀드나 ETF 쪽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ETF는 펀드에 들면 1년 단위로 펀드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근데 ETF는 그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시켰던 거니까 거래세도 없죠.
그다음에 수수료도 없죠. 이러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또 하나는 ETF의 채권도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의 어떤 종목을 딱 샀는데 다른 종목은 잘 갔는데 어떤 종목에 악재 터져갖고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자동차 전체 업종을 사면 그 손실을 또 커버할 수도 있죠. 반도체 업종의 ETF를 사면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수익이 잘 가는 종목보다는 평균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삼성전자 이번에 샀다면 반도체 업종의 평균 수익률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 때문에 또 하나는 미국 쪽 주식 샀는데 옛날 같으면 미국 쪽 주식 사려면 환율 해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율 해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때문에 ETF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ETF 쪽도 보면 옛날에는 올라가는 쪽만 계속 샀는데 이번에 코덱스 200의 인버스라고 해서 지수가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나는 상품이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ETF 쪽에서 당분간 이런 어떤 박스권에 가치 있는 장세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죠. 요거를 단기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ETF는 항상 단기적으로 활용해야죠. 중기적으로 활용 안 되면 안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런 쪽을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게 이게 정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기승전결 함께한 내용 한번 네. 짧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금리보다는 실적이 부각되고 있고 금리 이슈는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다였습니다. 현선물 수급이 차별화되고 있는 차별화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대형주 압축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코스닥 및 중소형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아, 중기와 단기로 나눠서 또 결론을 주셨습니다. 짧게 조언에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형주는 네. 압축 선별하면 계속 가져가시고요. 네. 중기는 실적 좋고 호재 좋을 때 많이 올라가면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증시의 기승전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코리아 인베스트 조혜교 대표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